2월 18일 월요일 삶의 예배일기 제목 그러나 이제는 본문 욥기 30장 제30장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나무를 꺾으며 대사리 뿌리로 먹을 거리를 삼느니라.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수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내웠으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웃기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채갑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 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까. 고생의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받았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여 타조의 보시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국이 되었구나. 욥은 행복했던 과거의 회상을 접고 현재의 비참한 상황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행복했지만 이제는 멸시를 받아 도움 줄 사람이 없습니다. 고난으로 인하여 철저하게 소외되고 조롱당합니다. 욥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합니다. 사람들은 고난받는 자를 만나기 싫어해서 멀리하면서도 혹 만나도 침을 뱉습니다. 지금 욥은 재앙으로 잃어버린 소중한 것에 대한 상실의 고통도 견디기 어려운데 이제는 비천한 사람들까지 멸시와 조롱을 퍼붓고 있습니다. 남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노래로 조롱함은 모욕의 극단입니다. 그 영혼의 뼈에 노예의 문장을 아로 새기는 겁니다. 그 생명과 영혼을 멸시하는 겁니다. 그러나 욥은 그 역경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자가 그 고난이 하나님에게서 온 줄을 알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묶은 것은 하나님만 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들은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며 욕하고 떠납니다. 그러나 욥은 고난 중에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어 주시는 살아계신 인격적 하나님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원인이 우연이라면 절망뿐입니다. 우연히 회복될 가능성이 너무 희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원인이 지혜와 명철로 옷 입은 사랑의 하나님께 있다면 희망이 있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이 슬픔의 옷을 벗기고 기쁨과 희락의 옷을 입혀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밤처럼 물러가고 희망이 아침에처럼 속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적용 말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깨달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적용 질문. 나의 아픔. 이것을 더 좋게 하실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고난 중에 어떤 자세로 견디고 인내해야 하겠습니까? 금주 암송 말씀.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9절. 오늘도 행복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다음으로 말씀드릴 7가지 항목을 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1번 선행. 거룩하고 선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다가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2번 기도. 하루 3번 기도하다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3번 감사. 오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한 일 5가지를 기록하십시오. 4번 전도. 하루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다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5번 사역. 사역을 하다가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6번 용서. 나에게 아픔과 손해를 끼친 자를 용서하다가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7번 회개. 자신의 죄를 지적으로 깨닫고 정적으로 느끼고 의지적으로 결단하여 끊어버림으로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예배일기책으로 자신의 모든 삶을 거룩하게 하여 주일 공적 예배와 평일 개인적 삶의 예배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림으로 예배 승리, 신앙 승리, 사역 승리의 인생 승리자가 됩시다. 개인 기도하심으로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